저 오늘 발표 주제를 20살 요리법이라고 정했거든요. 제 책이 20살 요리법이어서가 아니라 제 20살을 어떻게 요리해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 젊음을 어떻게 요리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20살을 말씀을 드리려면 졸업이라는 단어를 빠뜨려서는 안될것 같아요. 보통 졸업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졸업하면 막연함과 두려움, 뭐 답답함, 부담감 같은 것을 안 넘어가요. 느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사건이 있거나 남들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 그렇게 6년을 다닌 게 아니라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아니면 뭐, 그냥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해보고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너 6년 동안 뭐 했니? 너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뭐 6년 동안 뭘 했길래, 뭐 보여줄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더할 말이 없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졸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졸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 여름방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가 졸업을 앞둔 여름방학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지만, 대략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전공자인데요. 아무리 많은 방황을 할 때도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든 그림은 그리고 살겠지. 그냥 뭐 한량처럼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제 밥벌이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먹고 살자니 그림 그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막상 밥벌이를 구하자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펙 같은 거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가지 스펙이 있다면 뭐 술? 이 정도 스펙밖에 없었는데. 근데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뭐,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부럽고요. 유학 가는 친구들도 부럽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없는 부분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희미하게 있던 지적 허영과 계속 한량으로 살고 싶다는 그 보헤미안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충돌하면서 여름 내내 정말 술로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가을에 바로 이제 졸업 전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졸업 전시를 하려면 여름에 그림을 완전히 끝내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정말 절대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제가 낸 결론이 모두 모두 잘한다입니다. 우리 모두 잘하니까, 잘하느라 아프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저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고는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모두 잘한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왜 식물, 나무 보면요.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고목처럼 겨울에 서 있어도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지고 옆으로든 위로든 계속 자라잖아요. 그 나무가 완전히 고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점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식물처럼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졸업 전시 작품이에요. 이걸 할때 저는 이 작품이 제 인생에서 아마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림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그림은 잘안 들리시죠?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제 손으로 제 눈을 막아가지고 꽃봉오리가 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라내는 그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막 뻗고 있는데 가지가 뻗는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지금 상황 같은 그런 표정이고 세 번째는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꽃이 핀다는 그런 스토리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 그리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렇게 작품을 해놓고 졸업 전시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할 일을 찾지는 못했고. 그래가지고 찾게 된게 블로그입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제 목소리 높낮이를 파악을 하시고 제 호흡을 느끼고 하셔도 저와 소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블로그로 뭐 댓글 몇 개 단다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블로그라는 것은 제게 완전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못하는 부분 하나쯤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지금 요리 블로거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블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블로그 사이트처럼 하면 되겠지. 그냥 대충 사진 찍고 내 일상을 올리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고 대신 촉망받는 젊은이라는 단어의 기린아와 계속 자라고 싶다는 느낌의 나무를 합쳐가지고 기린나무라고 닉네임을 짓고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했던 포스팅인데요. 뭐 그냥 다 간단해요. 그냥 비가 와가지고 수제비를 먹었더니 뭐 좋더라 이런 내용을 정말 일상적인 내용을 포스팅을 했고요. 이것도 그냥 국화꽃을 샀는데 기분이 좋았다는 정말 싸이하듯이 했던 포스팅입니다. 이걸 뭐 누가 열심히 봐주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걸 누구에게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글을 이제 제가 손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포스팅의 포커스가 이제 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뭐 만들기, 리폼, 요리 이런 것들을 묶이다 보니까 포스팅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걸로 계속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딱 일주일 만에 이게 이제 네이버 뭐 싸이월드 하는 이런 대형 포털에 메인으로 계속 걸리게 됐어요. 메인으로 걸리게 되니까 하루 3만 명, 뭐 4만 명, 많게는 뭐 10만 명까지 방문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한 번씩 하다 보니까는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군가 내 글을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내 글을 기다린 것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기린나무님이 뭐 올리신 거를 내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도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10월 22일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2009년 2월 23일 딱 정확히 석 달 만에 네이버 한 군데에만 5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그 겨울과 그 다음에 닥친 봄이 너무 잔인한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 글을 천 명이 읽든 만 명이 읽든 뭐 2만 명이 읽든 저는 내일 월세 낼 거를 걱정을 해야 되고 당장 설에 부모님 얼굴을 뵙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뭐 당장 이력서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제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잡코리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직 사이트를 펴놓고 종일 이력서를 썼어요. 한 하루에 20통 정도를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가 뭐 꼭 돈벌이 해야 되는데 그림 관련된 거 할 필요는 없잖아 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하기 편하고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차라리 미술관에 가더라도 큐레이터 이런 거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단순 알바라도 하자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됐죠. 한 번은 미술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역시 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종일 전화를 받고 매표를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면접관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면접관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력서를 이렇게 보시더니 당신 지도교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어제도 만났고 이번 주 안에도 또 만날 거예요. 당신 몇 년 선배는 여기 수석 큐레이터입니다. 근데 당신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림을 걸던 사람이 과연 여기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야 물론 이제 다급하고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5만 원을 주시면서 면접비라고 가서 술이나 먹고 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날 너무 속상했으니까 술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가니까 가스요금 밀린 게 이렇게 있고 전기요금 밀린 게 있고 그거 다 내고 나니까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쯤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혼란스러움이 느껴지시나요? 블로그 방문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어떤 기대 이상을 해요. 뭐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오늘은 뭘 올릴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의 메리트가 뭔지 확실히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맞아야 되는 상황. 또 뭐 1,000명, 2,000명이 다녀간다고 해도 내일은 이력서를 써야겠다는 그런 현실 감각. 여러 가지들이 어울려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족쇄다. 내가 만든 도피처에 내가 묶이는 꼴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블로그를 접기로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열흘만 다녀보자. 열흘 후에도 내가 블로그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6개월쯤 지났을 때고 네이버 블로그에 70만 명 정도가 누적 왔던 때라서 이제 글을 올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물론 그건 진심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잠깐 여행을 떠나겠다고 글을 쓰면서도 어쩌면 내가 여행을 갔다 오면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여행에서 내린 결론은 블로그를 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전에 굽던 햄버거 패티 굽던 주방으로 가서 시급 몇천 원 받으면서 일을 좀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자. 이거 너무 내가 허황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메일을 여니까 출판 문의 드려봅니다라는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이 내용인 즉슨 당신 글을 몇 달 동안 받고 요리를 봤는데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출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사람인데 흔들리죠. 그거를 이미 욕심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 싶고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계약하면서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엄마한테 뭐 이렇게 보여드릴 그런 걸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무슨 책 저자라고 하면 부모님께 면이 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도 있고 선인세를 100만 원 주신대요. 출판사에서. 그러면 월세를 한 석 달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마음에 계약을 해놓고 이제 책을 쓰면서는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거의 처음 들었는데 글 공부를 해본 적도 아니고 요리를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책을 낸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분에 남치는 일이다 해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글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죠. 근데 블로그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면서 재밌는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블로그로 사람을 배우다, 재미를 느끼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시는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주부님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이세요. 주부님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있죠. 전업 주부인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인 그냥 직업인 분들도 계신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같아요.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해요. 우리 아들 해줘야겠어요. 우리 딸 해줘야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고 그 블로그에 가보면 직업이 정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모습들이 다 정말 인간적이고 다 사람답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팠는데 당신 글을 보고서 죽 끓여먹고 나았어요. 위안이 됐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 제가 100마디를 나눈 것보다도 더 큰 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책 원고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으로 썼던 책 원고에서 더 많은 것을 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좀
소통하고 싶다는 느낌에서 계속 원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9월에 나와야 되는 책이 2월까지 미뤄지더라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하다 보니 12월에는 네이버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됐고요. 파워블로거라는 말이 되게 간지러워요. 무슨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파워블로거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었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2010년 2월에는 20살 요리법이 여러 가지 상고 끝에 출간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잠재력을 신뢰합니다.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을 때 완전히 그만뒀더라면, 책 계약을 안 했더라면, 혹은 뭐 흔들릴 때마다 그걸 그만두려고 했더라면 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뭐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제가 네이버, 티스토리, 싸이월드 세 군데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방문자를 하루 합치면 하루 만 명이 넘어요. 적어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만 명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무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결국에는 그림 얘기도 하게 되고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누구에게나 잠재력은 있기 마련이죠. 그 잠재력을 믿고 가는 거, 그게 제가 발견한 20대를 요리하는 방법, 젊음을 요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가지에서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 집에, 고향집에 여름에 행운목에 꽃이 폈더라고요. 11년 만에 꽃이 폈는데요. 아무도 꽃이 안 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거기 물 줄 때마다 그거 꽃도 안 피는 거 뭐하러 물 주냐고, 정성 들여두고 소용없다고, 야자수냐고 맨날 그랬거든요. 하지만 방치된 사이에 막 진한 향기를 내고 정말 커다란 꽃이 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왔어요. 행운목에 꽃이 다 핀다더라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느 가지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됐거든요. 이 그림 같죠. 이 그림 그릴 때는 저는 잠재력을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저 작년 봄에 힘들었을 때 썼던 일기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할게요. 조여주 교수님께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졸업하고서 석 달 동안 겨우 세 점의 그림을 그렸다.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러운 글쓰기로 돈벌이를 하고 있느라고. 얼마 전에 책 계약을 했는데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도 했다. 선생님은 계속 가만히 듣기만 하시다가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겠지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내 모두가 잘하니까요 라고 했더니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살아있는데도 잘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가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것이다. 바보는 표정이 있지만 죄인은 표정이 없다. 식물같이 조용히 자라겠다. 장가지에 달린 잎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어떤 가지가 굵은 가지인지 어디에서 꽃이 필지 모르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간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 20대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